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월에 보고 또 오랜만에 보네요. 다음엔 좀더 빨리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급할 때볼 테고. 우리가 이제 강의 계획서 나왔는데 금방 웃었던 이유가 1회 무슨 21페이지야? 못해요. 그래서 좀더 나갈 거고요. 장수 지금 시간적 거기까지는 충분히 나갈 거고.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1순환 때좀 공부 좀 했다는 전제에서요. 필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판례. 다행히도 이제 미리 책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증정 꽂혀 있구나. 그러지. 예전 책이네. 판례가 좀 많이 빼셨어요. 제가 이제 지웠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빼주셔서 대단히 감사해. 근데 최신 판례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양은 비슷한데 대신 어쨌든 좀 줄었습니다. 줄고 그래도 아직 지울 판례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제가 지워드릴 테니까 잘좀 따라오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아주 생기초적인 것은 얘기 안할 거예요. 안다는 전제에서 좀 넘어갈 거고. 20회 끝내야 된다 보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가 예전에 월요일 날 수업 없었죠. 저쪽 가서 다른 강의하다가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것 같아서 없앴어.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제대로 이제 정규적으로 하면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놀러 가려면 놀러 가요. 놀러 가고 보강 웬만하면 안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놀 때는 놀아도 돼요. 막판만 놀자 하면 되니까. 도중도중에 논다. 그건 용납치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아서 막 강렬하게 쪼을 테니까 잘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책은 앞에서부터 제대로 나가죠. 보시면 5페이지죠. 보도록 하죠. 5페이지. 여기는 뭐 시험에서 나올 만한 거 크게는 없죠. 물론 이제 작년 시험 문제는 매우 특이했어요. 저도 보다가 이 판례인가 저 판례인가를 모를 정도로 좀 괴로운 판례들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차분히 풀어보니까 아, 이 판례는 했구나 했는데 누군가 맘먹고 냈었어. 근데 이제 우리 특징이 연속 어렵진 않아요. 연속적으로 어렵게 시험은 내진 않아. 그래도 수준을 갑자기 더 떨어뜨리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좀 어렵게 공부하고 쉽게 나오면 잘풀수 있게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5페이지에서 뭐 형법의 의의 나오는데요. 당연히 우린 실체법이죠. 그래서 범죄 성립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로서 제재, 즉 형벌하고 보완 처분을 규정한 게 바로 형법이 되는 거고. 뭐 협의 형법, 광의 형법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여기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 한번 질문이 나온 거 있어서 예전에 우리 시험도 나왔었고 맨 아래 질서 위반법 있죠. 그거 잠깐 가서 보시는데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이런 거 질서 위반 행위 이런 것도 이제 처벌하는데 범칙금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범칙금, 벌금, 과태료 이런 거 구분해 드렸죠. 자, 거기에도요. 자, 밑줄 좀 그어둡니다. 세 번째 줄. 형법과 질서 위반법의 규율 대상은 질적 차이는 없고 양적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질서위반법에도 형법 총칙 적용합니다. 알겠죠? 네.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갑시다. 나머지 볼거 없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6페이지 가시니까 이제 형법의 성격이 나오네요. 당연히 공법이죠. 우리 민사법 이런 거 아니에요. 공법이고 당연히 사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근본으로 삼고 재판에 적용되는 사법법이고 그리고 형사소송과 달리 실체법입니다. 실체법. 이런 거 틀릴 사람 전혀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규범적 성격에서 가설적 규범으로 돼 있다 이거죠. 만약 네가 살인하면 어떻게 처벌해 주마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알 테고 그다음 건좀 생각을 해야겠죠. 평가 규범 및 결정 규범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객관주의 주관주의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미리 한번 쭉 정리해 보고 갑시다. 여러분 생각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쭉 써볼게요. 책임까지 쭉 한번 논해볼게요. 자, 형법학파의 우리 이제 고전학파. 근대학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나올 게 뭐예요? 형법 이론이 되겠죠. 형법 이론에서, 그러니까 범죄 이론. 범죄 이론에서 이게 바로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중시하는 객관주의. 그리고 근대학파가 소질 환경 이런 주관적인 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주관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나오는 형벌 이론 쭉쭉 한번 가봅시다. 자, 고전학파에서는 형벌을 어떻게 가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지가 저질러 놓은만큼에 대해서 응보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응보형 주의 이걸 했다가, 에이, 그래도 까오가있지. 뭔가 형벌 이론이면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먼 목적 일반 예방, 이쪽으로 나오게 되죠. 하지만 근대학파는 일반 예방이 아니라
특별 예방으로 가게 되죠. 차이가 뭐죠? 일반 예방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범하지 않게 이렇게 되는 거고, 특별 예방은 뭐예요? 이미 범죄를 저질렀던 놈들 또는 소질과 환경 때문에 반드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놈들, 그런 놈들을 교화 개선하자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방하자, 특별 예방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범죄의 본질이 뭐냐, 좀 이따 바로 책에서 나올 텐데, 범죄의 본질이 뭐냐 했었을 때는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게 이제 법익보호, 아, 형법 성격부터 씁시다. 아, 미안해요. 교과서 순서대로 해서 형법의 성격부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왔죠? 형법의 성격. 형법이 지금 이 견해에 따르면 뭐가 돼요? 바로 평가규범이라고. 평가규범. 그런 거 하면 나쁜 거야. 그래서 평가규범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대학파 쪽에서는 뭘 주장한 거예요? 평가규범이 아니라 의사결정규범이죠. 범죄 결의한 거 그 자체를 탓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결정규범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범죄의 본질이 여기서는 뭐예요? 법익 보호하려는 거예요. 법익 보호. 그죠? 법익을 보호하려는 그런 쪽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죠? 그 이전 단계.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 이렇게 갑니다. 드라마 계속 떠올려 보세요. 이제는 다 배웠던 것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불법의 본질이 나오죠. 자, 우리 형법에서 불법은 뭐와 뭐가 합쳐진 거라 그러죠?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까지 갖춰진 행위를 우리는 불법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네. 객관주의는 행위자 바라봐, 안 바라봐? 안 바라본다고. 네.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결과 반가치지만, 자, 주관주의 이쪽에서는 뭐죠? 결과 반가치가 아니라, 이놈의 어떤 의사, 정확히는 행위 의사 반가치죠. 그냥 행위 반가치란 말을 씁니다. 행위 반가치가 되는 거다. 행위 반가치가. 자, 이런 것들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인 내용 들어가서 자유의사. 고전학파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유의사. 당연히 갖고 있죠. 왜? 여기 출발점이 뭐예요?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와 범죄를 저질러지 않았을 때를 비교형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범죄 저지르지 않고 사는 게 또 나한테 이익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유의사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범죄자와 일반인은 결정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비결정론이에요. 자유의사를 남용한 놈이 범죄자가 되고 아닌 사람은 일반 선한 선량한 시민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견해는 뭐예요? 자유의사 없어요. 범죄자는 그냥 타고난 거야. 뭐 때문에? 소질과 환경 때문에. 그죠? DNA 자체가 범죄적 DNA가 흐르고 있어. 그리고 환경 자체가 범죄를 범하지 않고선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책임의 근거가 나오죠. 책임의 근거. 이거 뭐예요? 왜 처벌하냐 이거. 왜 이놈한테 탓을 하냐 이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가요? 고전학파 객관주의에서는. 자유의사 있다니까. 엄마,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선량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왜 건방지게 네가 자유의사를 남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느냐. 그죠? 그래서 이거를 도의적 책임론이라 그러죠. 나쁜 놈이야. 그래서 도의적 책임론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사를 남용한 데 대한 탓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DNA가 흐르고 있는 애한테 넌 왜 범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타고나서 그렇게 된 걸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로 가요? 이런 놈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돼. 그래서 사회적 책임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요거죠. 책임 능력. 책임 능력. 여긴 이미 자유사를 가진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책임 능력 있는 사람만 탓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범죄 요건이야. 범죄 능력이 되는 거예요. 범죄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긴 뭐예요? 여기는 그냥 범죄 원래 저지르게 돼 있어. 그래서 범죄 능력으로 보지 않고 책임 능력을 뭐로 보죠? 형벌 적응 능력으로 봅니다. 다직에서
이놈한테 형벌을 가했었을 때 교화 개선돼가지고 일반인으로 되돌아올 수 있느냐, 그 능력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형벌 적응 능력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선 쓰지 않겠지만 책임 판단 시기가 어떻게 되죠? 쓸까? 잘 나오니까 일단 씁시다 이것도. 책임 판단 시기. 자, 객관주의 범죄 이론은 책임 능력이 범죄 능력이라며. 그러니까 언제를 기초로 해? 행위 당시, 범행 당시. 그래서 행위 시를 기초로 해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긴 뭐라고요? 형벌을 딱 과할 때 저 새끼가 교화 개선 될 수 있어 없어? 그걸 따진다고. 그러니까 언제가 되겠어요? 당연히 재판 시가 되겠죠. 되죠? 이쪽 동네가 특히 잘 나오니까 잘 좀 알아두시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책임과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한 측도 당연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객관주의 범죄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위 당시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빼먹었는데 이건 그냥 말로 하죠. 위에 객관주의 범죄론은 형벌하고 보완 처분을 똑같이 봐요? 전혀 다른 걸로 봐요? 전혀 다른 걸로 봐요. 전혀 다른 걸로. 자, 정리를 하면 형벌은 언제가 한다 그랬죠? 범죄가 다 성립됐었을 때.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책임까지 갖췄을 때 바로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완처분은 어디까지만 갖춰도 된다? 불법성까지. 즉 구성계당성 위법성까지만 갖춰도 돼. 그래서 미친놈 도끼 들고 쫓아다니고 이런 놈 형벌은 가할 수 없어요. 뭐는 가능해? 보완처분은 가능하죠. 그래서 객관주의 범죄로는 형벌과 보완처분을 다르게 봅니다.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전혀 다르게. 하지만 이쪽은 뭐예요? 다 사회 보호하려는 거라니까요. 범죄자로부터 우리 사회 일반을 보호해야 돼. 형벌이건 보완처분이건 똑같다고 봐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1원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형벌과 보완처분 1원론으로 간다. 객관주의는 2원론, 그리고 주관주의는 1원론으로 간다. 됐죠? 이런 것들 뭐 어려워하는데 그냥 흐름으로 기억하세요. 흐름으로 기억하시면 놓치지 않고 쭉 할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책임까지 다 해버렸네. 오늘 진도 빠르네요. 그래서 요것들 되게 이제 자주 나온 거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야. 그냥 요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개별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흐름대로 쭉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이제 뭐였어요? 평가기관 의사결정. 그것도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 체크는 안 하고 가야지. 그래도 6페이지에서 평가기관. 이게 객관주의가 원칙이에요. 우리 형법은. 그래서 1차적 성격입니다. 두 번째 줄 밑줄. 평가규범이 형법의 1차적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사결정규범은 당연히 이거는 그걸 도달하기 위한 수단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죠? 객관주의가 한 7, 80% 돼요. 그리고 한 2, 30%만 주관주의로 보충을 하는 겁니다. 우리 형법의 태도는 그렇게 가는 거다. 그리고 행위규범은 누가 수범자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일반 사람들한테. 엄마 이거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재판규범은 누가 수범자죠? 법관. 규정된 대로만 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위규범, 재판규범, 수범자가 서로 다르다. 이런 정도만 체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가서 보시니까 뭐 형법의 기능에서 크게 보면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돼 있는데 하나가 빠졌죠. 9페이지에다가 위험형법 그 옆에 쓰세요. 사회보호적 기능 해가지고 9페이지 하단에 가시면 형법의 발전 박스 밑에 참고 있잖아. 위험형법 그 옆에다가 사회보호적 기능 이렇게 쓰십시오. 그래서 일반 책들은 그렇게 이제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요. 9페이지 하단에 위험형법 써있잖아. 그 옆에다가 사회보호적 기능 하나 써주시라고요. 써주시고 나중에 정리해봅시다. 자, 그럼 앞으로 가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규제적 기능. 당연히 규제하겠죠.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오고 이제 보호적 기능 가서 봅시다. 보호적 기능. 뭘 보호해요? 객관주의에서 뭘 보호해? 법익을 보호한다니까. 자, 우리가 또 이제 법익 나오니까 같이 비유해야 될 게 있죠. 법익. 이게 행위의 객체예요? 보호의 객체예요? 오랜만에 물어보니까 정신 안 나죠? 형법에는 통상 우리가 보호의 객체하고 행위의 객체하고 둘로 나누잖아요. 보호의 객체를 예를 뭐라고 불러요? 예, 바로 보호법익이라니까. 보호법익이고,
그 다음에 행위객체는 쉽게 해서 뭐 타격의 대상?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뭐 타격의 대상이라던가. 어쨌든 행위의 대상 있죠?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거 하나만 딱 외우고 가라 그랬잖아요. 형법에서 보호법익이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모든 범죄는 보호법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행위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존재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무고죄라던가 이런 데에서, 무고. 법정에 가서, 법정이 아니죠. 허위사실 신고해서 형사처벌 받게 하는 그런 게 바로 무고죄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호법익은 형사사법 기능이에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인데 행위객체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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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도 마찬가지야. 가서 지가 아는 객관적 진실에 아니지, 객관적 진실이 아니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법정 가서 선서하고 떠들어버리면 바로 위증 성립되죠. 보호법익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정당한 형사 기능 이런 거가 되는데 행위 객체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억하라고요. 형법에서 보호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지만 행위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존재할 수 있다. 그게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미리 가서 볼까요? 저기 범죄 종류 끝나고 행위론 지나서 체계론 지나서 아이씨 주체 객체 여기 있다. 자, 몇 페이지냐면 84페이지 가서 보세요. 84페이지 가면 딱그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에어컨 켰는데 우리 더워. 씨. 내려서 다시 켜야겠다. 온도를 너무 높여놨나 보다. 오늘 비 온대요. 비 오기 전에 끝냈으면 좋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자, 행위의 객체 써 있잖아요. 84페이지 가서 보시면 행위의 객체. 구성요건적 행위 수행의 구체적 대상을 의미한다. 범죄 객체, 공격의 객체 이런 거예요. 살인죄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사람. 상해죄에서도 사람의 신체. 절도죄에서는 타인 소유 타인점의 재물 이런 거죠. 자, 성질. 기본적으로 행위의 객체는 겉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존재인데 법률에 규정돼 있어요. 자, 법률에 규정돼 있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뭐로 보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보죠. 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 밑줄. 그러나 행위의 객체가 없는 범죄도 있다. 예써 있죠. 위증 무고 제가 설명했죠. 그 외에 태거불응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보호의 객체, 이게 보호법익이라고요. 보호의 객체란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생활이익이나 가치, 즉 보호법익을 말한다. 살인죄, 아까는 행위 객체는 뭐라 그랬어? 사람이었잖아. 근데 여기 뭐가 돼?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상해는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정확히 하면 이제 생리적 기능이죠. 네, 그런 거. 절도죄에서도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 이제 보호법익은 소유권, 정확히는 점유권도 들어간다. 우리 책이 이제 다수설대로 써놔서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점유권도 보호법익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성질. 구성요건 안써 있어요? 구성요건으로 안돼 있어, 이거는. 구성요건이 아니고요. 그냥 관념적, 가치적 대상이라서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 원칙됩니다. 그리고 규정된 경우에도 구성요건 요소가 아닌 것이 원칙. 그러나 밑줄, 보호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는 있을 수 없다. 별표. 맨날 지문 내면 이걸 거꾸로 낸다니까요. 형법상 행위 객체가 없는 범죄는 존재할 수 없으나 보호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내니까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강론 가면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으로 나누죠. 이제 개인적 법익도 이제 생명신체, 자유명의 정조, 그다음에 재산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런 것들 나오게 됩니다. 자, 됐어요. 정리했죠? 자, 백하시죠. 백하시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법익이라고요. 그때 밑에까지 쳐다보고 왔네. 그래서 법익보호 기능, 일반 국민들이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조건들을 내외 공격과 침해로부터 보호해주는 형법의 기능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보호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호해주는 것이다. 대신에 형법이 아무 데나 드나들면 돼, 안 돼? 안 돼. 종교규범이나 윤리규범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면 형법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원칙? 보충성 원칙이라 그러죠. 왜? 형법은 살벌해요. 사형까지 규정해놨어.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들이밀면 안 된다. 그래서 써있는 것처럼 형법은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므로 자, 밑줄이죠. 형법 이외의 규범에 의하여 질서 유지가 충분히 행해지는 영역에 형법에 개입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의 반비례를 초래한다. 이런 게 비례성 원칙 또는 보충성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형법은요, 계속 밑줄입니다. 형법 이외의 다른 사회적 법적 통제 수단에 의해서는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 최후수단성, 보충성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다? 법익보호적 기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충성. 그 다음에 최후수단, 비례성 이런 얘기 나오면 법익보호 기능.
그래서 다른 것들이 동원돼서 해결할 수 있으면 형법은 들어오면 안 된다.